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네, 저희가 항상 좋은 음악과 좋은 무대로 항상 많이 받고 있는 사랑에 보답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Song of the Year라는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저희 스스로도 뿌듯하고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뉴진스답게 정말 늘 성장하고 또 꾸준히 항상 좋은 음악 보여드릴 수 있는 뉴진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토를 처음 들었을 때 되게 힐링 받았던 기억이 다 있는데 딱 그런 저희가 느꼈던 기분을 많은 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어서 전달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버니즈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예요. Thank you so much. And we were more than happy to be able to share a song like Didn't with you all. And I hope that a lot of you were able to feel a really healing type of energy the way we felt when we first heard the song. And it's an absolute honor. Thank you so much. 그리고 디토라는 곡으로 상을 받게 됐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힘드신 분들이나 뭔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디토라는 곡을 듣고 늘 따뜻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항상 정말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매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걸 보답할 수 있게 정말 열심히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들께 사랑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s the members said, Ditto is an extremely special song to us and we are so honored and thankful that people out there are enjoying it just as much as we are. And to be here up on this stage is just a reminder of how much love we have been receiving globally and domestically. And we are so honored and so grateful. 버니즈,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 겨울,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할 시간들 정말 따뜻하고 행복하게 함께 합시다.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버니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Melon Music Award Album of the Year 네 개 대상 중 카카오뱅크 올해의 앨범 시상입니다. 네, 이어서 시상할 부분은 네 개 대상 중 카카오뱅크 올해의 앨범인데요. 기용 씨는 학창 시절에 CD로 앨범 뮤직 어워드 네 개 대상 중 올해의 아티스트 뉴진스에게 그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늘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으로 발매한 곡마다 상위권을 장악하며 K-POP 트렌드 그 자체가 된 뉴진스. 데뷔 1년 4개월 만에 두 개의 대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뭔가 늘 앞으로 성장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데뷔하기 전부터 너무 좋아하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던 선배님들과 이렇게 함께 큰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좋은 상도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도 갤럽 활동으로 정말 많은 버니즈 분들을 만나고 정말 잊지 못할 행복한 한 해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연말에 올해의 노래와 또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마음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버니즈. 앞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뉴진스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감사드린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희 우선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와 저희가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이런 대상을 받았는데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저희 대표님뿐만 아니라 저희 어두워 스태프분들, 헤메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고 엄청 저희 열심히 다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항상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무대에 쓸 수 있는 저희 버니즈 이 무대에 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진짜 앞으로도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we always stay modest and honest to ourselves and take care of each other because I know I just love you guys so much. I don't know what else to say. Thank you so much to everyone out there watching us today and supporting us. Just thank you and we love you so much. 마지막으로 항상 저의 엄청 멋진 안무나 퍼포먼스들 짜주신 퍼디님들 너무 감사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버니즈 너무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Bunnies. We love you a lot. 그럼 지금까지 유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Melon Music Award. Record of the year. 네 개의 대상 중 올해의 레코드 시상입니다. 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음악을 듣고 보고 또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음악을 소비하는 게 쉬워졌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음악이 탄생하는 과정만큼은 쉬워지지 않았습니다.